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팁은, 자, 실을 요렇게 걸어줄 때, 요렇게 걸어줄 때, 이게 의외로 잘 안, 이게 빠지면 의외로 이게 넣기가 의외로 아,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꼽는 것을, 이렇게 꼽아서 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꼽는 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팁! 가정용이나 공업용, 얘네들도 요렇게 통과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통과하는 게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럴 때는, 요렇게 보이시죠? 오핀이 보이시죠? 오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오핀만 살짝 앞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끔 이렇게 실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실이 안 빠지게끔 이렇게 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 빠지게끔 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앞에만 살짝 이렇게 꺾어 주시면 실을 거는 데 있어서 여기다 통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가정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용 미싱에서도 핀을 하나 이렇게 앞에를 미리 꺾을게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얘를 하나 이렇게 걸어주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걸면은 자, 얘는 근데 뭐 구멍이 통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팁이었습니다.